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3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4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5번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6번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7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저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요. 9번 문제입니다.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